자, 저 못난이 애들 갖다 주세요, 선생님. 가서 먹어보고, 먹고 있으면 혹시 알아 뚝딱하고 라면 사리 나올지. 우와, 와, 와, 색깔 봐. 야. 저 맛있게 한번 먹어볼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홍준 씨, 드실 때 고개를 살짝 들고 드셔주세요. 그렇죠. 각도 이쁘게 나오죠. 미나리 넣으면 진짜 맛있겠다. 보기만 해도 맛있겠다. 저는 꿀소라의 가장 큰 장점은 이 식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쫀득쫀득하다라는 말은 꿀소라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강추하겠습니다. 아니 아까부터 댓글에 이거 혹시 비리지 않나요? 라는 댓글이 많이 달렸는데 실제 드셔보시니까 어때요, 맛이? 아, 그거는 또 우리 비린내 전문 김희철이 형이 설명해 줄 거예요. 안녕하세요. 비린 거 냄새도 못 맡는 전문가 김희철입니다. 먼저 일단 저희가 아까 다 먹어봤는데 일단 이거는 양념에 대해서도 전혀 비리지 않고요. 전혀 비리지 않고 그리고 혹시라도 아, 난 조금이라도 비린 거 못 먹겠다 하시는 분들은 삶아 드시면은 아예 비리잖아요. 그리고 식감도 너무 괜찮고. 그죠, 그죠. 아, 맛있어 보인다. 만약에 여기에 사리를 추가한다면 뭘 추가하시겠어요? 그래도 저는 가장 잘 어울리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정면! 전 라면! 저는 국수! 자, 선생님은요? 라면! 짜잔!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자, 라면을 추가해보겠습니다. 와, 한 다음에.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와, 그리고 버무려줍니다. 이거 그림 보세요. 제가 먼저 받아볼까요? 비주얼 대박이네요. 야, 이거 이제 라면 먹으자. 비주얼 끝판왕이다. 아, 좋다. 와. 아, 이거 라면이에요, 라면. 저희 사실 이거 라이브 하기 전에 직접 뿔소라 먹어봐야 돼서 먹은 게 저희 6명에서 20kg 먹고. 근데 지금 또 먹네요. 3kg 제가 봤을 때 1인분입니다. 장담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거 받으면 진짜 삶아서 초장 찍으면 그 순간 다 끝나요. 아, 맞아요. 꿀소라가 레시피가 선택지가 굉장히 많이 있지만 저 같으면 꼭 삶아서 이 무침을 꼭 해먹을 것 같아요. 그중 라면 살짝 해가지고. 근데 아까도 미리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주문하신 게 바로 못 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회원분들이 전부 다 들어가실 거예요. 예. 아하. 1인당 잡는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 늦게 주문하신 분들은 좀 이따가 받으실 거예요.